은평구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주민들과 마을 현안을 논의하고 동별 지역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동 업무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1월 8일부터 22일까지 은평구 16개 동에서 개최되는 동 업무 보고회는 각 동별 현안에 따른 주제를 선정해 진행되는데요. 컨셉이 작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녹번동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 은평에 있는 기관들이 나와서 본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신 것도 너무나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날 업무보고회가 시작된 녹번동에서는 사동팔달 복지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한 주민 참여 토론이 펼쳐졌으며, 협치를 주제로 한 영화 제작 공개 오디션과 주민과 소통하는 응암 이동 마을 이야기 등 동별 특색 있는 행사를 통해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은평의 내일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논평구청장 김희경입니다. 내일을 여는 힘, 평생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학습 도시 로서 가는데 논평이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동 업무 보고회는 22일 진관동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각 동에서 논의된 정책 과제와 주민의 의견은 부정 정책에 적극 반영된다고 합니다.